아무래도 이 타고난 날짜 자주 일자로 보다 보니까 깨우침이 좀 둔하고 더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남들하고의 그 레벨 같은 거나 그러니까 수준이나 이런 걸 맞는 그런 경지에 오르기가 조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시간에는 4일, 10일, 16일, 22일, 28일 이날에 대해서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학문을 배우고자 하거나 그걸 습득을 해서 내가 어떤 진로를 잡겠다, 직업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이 타고난 날짜 자주 일자로 보다 보니까 깨우침이 좀 둔하고 더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남들하고의 그 레벨 같은 거나 그러니까 수준이나 이런 걸 맞는 그런 경지에 오르기가 조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다 보면 전문성도 있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에 알수 있는 부분이 더 득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공부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학문에 뭐 종사를 하거나 학업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성공률을 받아내기가 조금 힘들게 간다 해가지고 대학자가 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운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 좋다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평준화된다 해서 평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좋은 거는 많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나쁜 거에 비유를 하자면 나쁜 거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게 크게 뭐탈 없이 무난하게 사시는 게 우리는 뭐더 바라는 바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다 좋다를 굳이 따지자면 그건 건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살 정도가 되면 내 운이 열린다 해서 그동안 내가 노력한 거, 공부했던 거, 하고자 했던 뜻한 바가 37살이 되면 문이 열린다 해가지고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띠가 12띠가 있겠지만 특히나 삼재 많이 힘들다 하시니까 삼재 부분만 짚어드리면, 뱀띠 같은 경우에는 2월, 8월, 10월 이날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날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 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닭띠 같은 경우에는 4월, 6월, 10월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소띠 같은 경우에는 2월, 6월, 12월 이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날이 내가 일주 움직이는데 권력이나 권세나 아니면 복이나 귀함이나,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든 생각지도 않은 복이 들어오든 아니면 어디 가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많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월이나 이런 걸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시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간단하게는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